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보지 않았을까요? 잠자기 전 누워서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는 달콤한 상상. 그래서 저는 태블릿 PC를 사용했었죠. 하지만 현실하고 상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손끝에서 어깨까지 전해지는 팔저림의 고통. 게다가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큰 사고가 납니다. 얼마 전 제가 태블릿 PC로 영화를 보다가 잠깐 존 적이 있어요. 그 덕에 이 코가 깨졌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죠. 어떻게 하면 누워서도 안전하고 또 편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을까? 결국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지금 제 손에 있는 이 스마트 빔이죠. 왜 이런 모양이냐고요? 큐브 모양이어야지 방향 조절이 쉽거든요. 앉아서도 쓸 수 있고 누워서도 쓸 수 있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크기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크기가 좋을까? 결국 휴대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피와 무게를 최소화했죠. 129g의 작은 상자 안에 스피커에 충전기에 팬까지.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사용법은 아주 간단하죠. 이 스마트 빔과 스마트폰을 케이블로 연결만 하면 되죠. 스마트 빔을 통해서 영사되는 화면의 크기는 스마트 빔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누워서 천장을 비췄을 때 약 70인치 크기의 영상을 즐길 수가 있죠. 상상해보세요. 내 작은 방에서 펼쳐지는 거대한 영상의 짜릿함. 이 녀석은 밝기뿐만 아니라 색 재현력이 뛰어나죠. 그래서 밝은 대낮에도 20인치 크기의 영상을 즐기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죠. 자, 이제부터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컨텐츠를 이 스마트 빔으로 만나보세요. 영화, 사진, 인터넷, 게임, 책, 게다가 화상전환까지 뭐든지 할 수 있죠. 앉아서 쓸지 누워서 쓸지는 각자 선택하세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탁월한 능력, 작지만 강한, 그게 바로 스마트 빔이죠.